몸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몸 많이 응? 아파요. 언니, 할머니가 울어. 언니 자꾸 마음이 서글프죠?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도 사연이 많지만, 한몇 년, 한 1, 2년? 요렇게 돼 보이는데, 계속 울컥울컥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자꾸 눈물 나요. 어? 언니, 할머니가 울어 많이. 본인이 가슴 속에서 복 받치는 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요, 언니?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미치겠을 텐데, 어떨 때는 막 그게 조절이 안될 텐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걸 못 풀어내면, 언니 몸으로 지금 자꾸 치거든요? 그 자꾸 병이 생기거든요? 병원 가야 되고. 예. 그래서 40대부터 암 수술하고 그랬어요. 무슨 수술했어? 간암 수술이. 언니 자궁도 안 좋아. 아, 네. 자궁도 안 좋고, 기본적으로 이 집은 할머니 바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할머니 바람이 있고, 지금 이 임신생에 낳는 아들 자손을 내가 쓰면서 되게 소름 끼치거든요. 본인이 신의 가물이면 얘네들도 엄마 자손이니까 가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외롭냐, 엄마는. 응? 고지식하고. 이혼했어요? 네. 막힌 코를 뚫어라 이러시는데, 윗대에도 누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물 떠놓고 빌었어요? 비시는 거를 몇번 봤어요. 무당사주는 언니는 아니에요. 집안으로 보면 신줄이 보이고, 신당이 보이고, 신이 보여요. 근데 할머니가 많이 울어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다 고스란히 지금 전달이 되거든요. 이 할머니는 본인이 자꾸 몸이 아프니까,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 집에서 총대를 매서, 무업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가다 끊기고 이런 것 같아요. 무당을 하면서도 무당 일을 유지하지 않거나, 이 언니 이거 할머니 바람 재워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몸으로 다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실 그럼 어떡해? 무당 가물이잖아요. 아들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리고 얘랑 사주팔자 뒤바뀌어서 아들이 딸 같고 딸이 아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딸은 치마돌라 여자지 남자의 사주를 지녀서 성격이 와일드하고 좀 네, 맞아요, 맞아요.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누구 말을 안 듣고요. 성격이 칼끝에 불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끈기를 갖고 하지를 못하고 자꾸 변덕을 놔요. 이것도 신의 풍파예요. 근데 아들은 굉장히 노력파로 보여요. 그리고 마음이 좀 소심하고 착해요. 엄마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어디에 있어, 언니? 아들이요, 서울에 살아요. 지금 공부 중인 거예요? 공부하다가 요번에 또 그만뒀어요. 얘 자꾸 얘네들한테 바람이 일어서 얘네들이 가는 길에 자꾸 중단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 자꾸 중단이 돼서 이동을 해야 되고, 학업을 하면 자꾸 학업이 중단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엄마가 빌어야지, 어떡해. 방법 없잖아. 이건 이 집은 무당 집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들한테 그런 게 많아요. 딸은 딸도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본인이 얘네들이 무당이 되는 사주팔자가 아니라 이 집안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신의 기운 때문에 언니도 억눌리고 얘네들도 안 풀리고 다 같이 그런 거를 지금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조상의 바람, 신의 바람, 가물 바람, 이런 바람을. 꼭 언니가 암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을 안 받았어도 온 몸이 피곤하고 내가 네, 내려앉고 맞아요. 무겁고 무기력하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어떤 때는 그렇고 온몸에 기운이 없을 때도 있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이 현기증도 느끼고 언니가 그럴 텐데 네, 맞아요. 이거는 언니가 인간이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신병, 무병, 귀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당을 해라. 이게 아니라, 집안의 신의 기운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자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난 나대로 재우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내 비는 공덕은 내가 드리고, 내몸 아픈 것도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또 아들이랑 딸이랑 그런 건또 처음 듣고, 아들이랑 딸도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먹은 대로 왜 신병이라는 게 언니처럼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자꾸 인간에 풍파가 나는 사람이 있고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구설이 나는 사람이 있고 직장으로 풍파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얘네들도 다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딸은 이유 없이 자꾸 짜증스럽고 짜증이 맞아요. 내고 그냥 같은 말도 짜증스럽게 해. 근데 얘가 지금 사춘기 나이가 아니잖아.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나이에 말끝마다 다 짜증이 나고 퉁명스러워요. 예, 저한테 특히 더 그래. 엄마하고 원래 딸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얘가 엄마가 편하니까 엄마한테 더 그런 거지. 무슨 대인관계, 친구관계 이런 예, 것들도 맞아요. 다 짜증스러워요. 그냥 한 2, 3년 전서부터는 막 온갖 짜증이 나고 그냥 누가 나한테 말 붙여도 짜증나고 내가 말 시키는 것도 짜증나고 막 그래요. 이 아들은 머릿속 사고는 똑바로 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난 똑바로 가려고 자꾸 하는데 가다 보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이 아들은 의도치 않게. 그래서 이 집은 지금 각각이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언니든 동생이든 누가 이 길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본인의 몫은 본인의 몫이 따로 있고 본인이 출가 외인이잖아요. 어쨌든 이혼했지만. 그럼 얘 자손들이 있고 여자는 한번 시집 가면 시집 간 귀신이 되는 건데 뭐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더라도 언니는 언니 몫이 따로 있고 내 밥그릇을 따로 채워야 되고 그렇게 따로 해도 되는 거야. 나는 그게 안 되는 줄 그렇지 알고. 않아. 그리고 지금 그분이 온전히 내가 동기가 온전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아니, 신당은 있어요. 그 있는데 근거에. 무당은 신령님 신당을 모시고 무업을 하고 살아야지. 무당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안 돼요. 그래서 자꾸 바람이 이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이 그 신당을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요? 신당만 모셨다고 신령이 신당에 계속 자리 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제자가 자꾸 빌어야 되고 어떤 무당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을 안 보고 사업을 하고 돈 벌러 나가고 막 이러면 그 신령이 신당에 계시겠어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도 실망해서 죽어야 되는 게 모닥이에요. 다른 일을 할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업을 안 하고 그냥 신주단지를 모셨거나 뭐 이렇게 점을 안 보던 사람이면 괜찮은데 무당을 하다가 불릴신인데 신을 불리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거는 그래서 식구들한테 자꾸 바람이 이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자꾸 바람이 전달되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동생 눈치를 보고 언니 눈치를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따로 비세요. 아, 그래도 되네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 걱정, 실력이 예. 그 실력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내 몸이 아프고 내 자손들이 바람이 부는데 내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동생 언니를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을 다른 데서 내 아픈 걸 해결하고 내 삶을 인생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전이 일진 아, 그래요. 저는 않아요.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거는 전혀 없어요. 그게 되게 걱정하셔도 돼요. 걱정이 되는 게, 동생이 또 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아까 여쭤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게 예를 들어서 동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다른 데 가갖고 막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티격 나고 서운하고 그 인간은 몰라도 실력은 아실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되게. 이 상황도 인간은 몰라도 실력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동생이 지금 신당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모시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본인이 살고 보세요. 할머니가 작년부터 자꾸 바람이 이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옆에서 울고 계셔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자꾸 그런 기운을 본인이 알게 모르게 전달을 받는 거예요. 무당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몸이 아프고 자손들도 안 풀리고 얘는 자꾸 짜증을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꾸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막 이렇게 가니까 걱정 근심은 많고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병원을 가서 고칠 병도 아니고 무당병인데 뭐 어떻게 병원 가서 고칠 거야? 무당집에 고치셔야 돼요. 할머니한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렇죠. 거 되는 거. 정성을 한번 들이셔야겠어요.